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김동률입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자 보세요. 그렇죠. 인터 시리즈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할 건데 얘랑 됐습니까? 그냥 인어빈 얘랑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잠깐 볼게요. 그 인터라는 영어 단어 많이 알고 있죠. A와 B 사이에 인터폰, 인터뷰, 인터넷 A와 B 사이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로? 약간 의역하면 상호의 또는 뭐가 돼? 서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뉘앙스는 A가 있고 B가 있다 이거야. 됐나요? 확인해 보시고. 근데 이 단어는 상당히 수능 영어죠. 이제 볼까요? 그럼 이제 보시면은 잘 보세요. 세 개. 3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영어 단어는 방해하다 간섭하다. 이유가 뭐냐면 럽트가 파거든. 파온, 파구, 파토. 럽트가 파예요. 우리가 파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뱅크럽트. 은행이 파한다 뭐야. 파트리다. 깨트리다. 디스럽트. 부정형 뉘앙스죠. 파, 파온, 파국, 파토 이런 느낌. 그럼 A와 B 사이를 서로 파하는 거야. 방해하다, 간섭하다. 우리나라 말 표현은 뭐라고 한다? 시작! 방해하다, 간섭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쟤랑 같은 뜻은 뭐냐면 interfere. Fear. 또 인터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hinder, 그 다음에 hamper 이란 영어 단어예요. 방해하다, 간섭하다. 해를 입히는 거지. 그러면은 interfere 이란 영어다. 이 fear은 뭐냐면 far, 멀어지는 거야. 사운드 변형 법칙, A와 B를 멀게 하는 거, 방해하다, 간섭하다. 얘는 뒤에서 방해하는 거죠. behind, 뒤에서. 뒷담화 까는 애들, 방해하다, 간섭하다. 뒷담화 치는 애들. 얘는 영어로 함이죠. 함. 해를 입히다 해서 사운드 GHR을 생략 사운드 R자 빠진 거지. 됐나요? 그래서 저거는 약간 리드미컬하게 시작.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이렇게 외워주면 좋아. 같이 한번 해볼게요. Interrupt, interfere, hinder, hamper 해볼게. 시작.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뭔가 올라오죠? 뭔가 올라오죠? 하고 싶으면 막 입이 열리는 느낌 오죠?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한번 호흡해봐. 시작. 좋았어. 갑니다. 그 다음에 뭐 interseed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은 가다야. go. 가다. 그 이 go라는 영어 단어는 긍정형 뉘앙스예요. go! 긍정형 뉘앙스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거의 변형이 얘거든요. 이런 게 긍정형 뉘앙스야. 앞뒤만 바뀐 거죠? 우리가 성공하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 succeed. 나아가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 proceed. 선행하다. 뭐 구경수 선행하면 좋겠죠? proceed. 약간 긍정적 뉘앙스야. 가자! 긍정적. 긍정적 뉘앙스가 강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은 따라봐. 개입하다. 개입하다. 근데 이거는 긍정 부정이 나눠진다. 하, 6.25 때. 드디어 미군이 개입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쪽에는 좋은 느낌이죠? 중재하다. 중재하다 이 느낌. 근데 우리가 저기 함경남도를 건너서 두만강까지 갔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개입했어. 중공군이 개입했습니다.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다. 간섭하다. 얘는 긍정부정이 같이 있죠. 긍정부정이 같이 있어요.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intervene 이란 영어 단어가 있어. 얘도 가다야. 가다. 그래서 얘도 영어로 뭐야? 개입하다와 좋게 말하면 중재하다, 방해하다, 간섭하다 같이 있어. 우리가 카페 뭐라고 하죠? 카페 베네. 카페 베네가 굿카페라는 뜻이야. 얘가 굿의 뉘앙스거든. 그래서 서로 사이를 좋게 한단 말이야. 좋게 말하면 개입하다. 그래서 뭐가 돼? 시작. 중재하다. 중재. 나쁘게 말하면 방해하다. 그러니까 얘는 긍정 부정이 같이 있는 거지. 아, 얘는 뭐가 있다고? 부정만 있다면. 얘는 뭐라고?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어서 해석을 할 때 개입하다, 좋게 말하면 중재하다, 나쁘게 말하면 뭐가 돼? 시작. 방해하다, 간섭하다. 얘는 나쁜 뜻만 있는 거고. Interrupt, interfere, 나쁜 뜻. 얘는 뭐가 돼? 긍정적, 부정적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해석을 할 때. 그럼 선생님, 얘가 가다란 뉘앙스는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알면 친구들과 대화 속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시저, 캐사르가. 로마의 원로원에 가서 했던 멋진 말이 있어요. 뭐가 있죠? 비니. 비디. 그 다음 뭐야? 비시. 얘가 영어로 한말로 하면 뭐냐면 가서, go. 내가 보고, sing. win, 이겼다 이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따라해봐. 비디오. 비디오가 이거잖아. 비디오. V-D-O. 얘는 뭐죠? Victory. Victory. 승리. Win의 뉘앙스야. 그 내가 가서 보고 이겼다 이거야. 확인해보시고. Vini, Vidi, Vici. 확인해보고. 요런 걸 알면 친구들과 대화해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긍정적 뉘앙스. 그래서 뭐 해야 돼? 시작. 좋게 말하면 개입하다. 개입하다 해서 좋게 말하면 중재하다. 나쁘게 하면 방해하다, 간섭하다. 긍정, 부정 같이 있고 부정이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하나만 더 할까요? 아까쯤에 뭐 중공군이 어디 갔다고 그랬어. 우리가 두만강까지 가서 함경남도를 건널 때였어. 함경남도를 건널 때였어. 갑자기 표범이 나타났지. 그 표범한테 잡혔디. 위험했디. 위험. 이렇게. 레오폴드. 표범이죠? 표범한테 잡혔디. 위험했디. 위험에 빠뜨리다. 나온 김에 아까 함경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해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됐어? 자, 한번 반복 다시. 이나로스. 뭔가 올라오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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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자. 올라옵니다. 시작.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뭔가 올라오죠? 아! 자, 들어갑니다. 시작. 방해하다, 간섭하다. 얘는 영어로 뭐냐? A, B를 좋게 하는 거. 카페 베네. 카페 베네 생각하라고 그랬어. Intervene. 뜻이 뭐가 돼? 시작. 중재하다. 좋은 뜻만 쓰인다는 거. 많이 쓰인다는 거. 나쁜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A, B 사이에 갔다 이거야. Intercede. 뜻이 뭐야? 시작. 중재하다로 많이 쓰인다는 거. 하지만 긍정 부정 같이 있다 알겠지? 함경남도를 건널대었어. 표범한테 잡혔디. 위험했디. 위험에 빠뜨리다. 좋았덩. 자, 갑니다. 반복 들어갑니다. 볼까요? 럽트가 파. 나쁜 뜻이야. 서로 사이를 멀게 하는 거. 방해하다, 간섭하다. 요거 두 개. 시작. 올라오죠? 뭔가 올라오죠? 뭔가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넷. Inner of inner fear hinder h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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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다, 간섭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intercede, intervene. 얘네 뜻은 뭐라고 했어? 시작. 좋은 뜻과 나쁜 뜻이 같이 있다라는 거. 개입하다, 중재하다, 방해하다, 간섭하다. 됐습니까? 좋은 뜻이 많지 있죠. 이게 좋은 뜻을 많이 쓰이지만 그래도 나쁜 뜻도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까? Intercede. 가다 이거야. 가자! Go! 알겠죠? 그 다음 뭐야? 카페, 베네.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좋은 뜻. 시 워낙 강하다는 거. 됐나요? 좋았던.